때도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우리 멘탈이 붕괴됐죠. 네. 근데 진짜 몇 개를 전시에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루에 세 개 배우고 불안했던 그 다음 날에 네 개 배운 날도 우리 많이 따왔어.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세 개 배우고 진짜 머릿속에 결리가 한 번도 안.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바쁜 스케줄 하다 보면서 몸도 마음도 특히 올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늘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서로 위로가 돼주고 늘 밝은 현장 만들어주는 우리 멤버들에게 정말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지금 한국에 다시 와서 한국 컴백 뮤비도 찍어야 되고 자켓도 찍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멤버들도 너무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팬분들한테 너무 웃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힘든 모습을 이 감춰지지 않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여기 박진영 PD님한테는 뭐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없으세요? 잘 얘기해봐요. 휴가? 휴가 그래 맞아. 휴가 며칠? 한 달. 뒤에서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한 달. 많이 한 달. 한 달이라고 하네요. 한 달 정도. 얼마 바쁘기라면 휴가를 선물로 받고 싶다 그랬어요. 아 진짜. 자 박진영 씨 듣고 계시죠? 한 달 휴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 휴가 주십시오. 제피. 직접 면허 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다 같이 타서 어디든 놀러 가고 싶어요. 아보카도. 아니 저기 죄송한 바다도 뭔가 항상 뭔가 걱정 있잖아요. 앨범 맞아. 준비라든가 다음 안무를 빨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휴가를 지금 받으면 어떡하나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 하나도 맞아. 없이 그냥 쉬고 싶어요. 한 달.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쉬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 네 하와이를 꼭 가고 싶고요. 저에서 하와이로 가고 싶어요. 하와이.